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늦었습니다. 혹시 소리가 좀 큰가요? 음악 소리요? 음악 소리가 좀 커요? 오늘은 저희가 그 유튜브 채널에 라이브 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려나 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속전속결로 네네. 룩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음악 소리가 좀 크군요. 네. 점심 식사 지금 한창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끝나셨거나 아니 조금 남으셨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 1시간 동안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로 준비해본 아이템들 소개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주말에 Q&A 창을 올리고 답변을 못 해드린 게 많아서 오늘 라임 끝나고 다시 그 인스타 스토리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창을 올려놓을 테니 라이브 보시고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라이브랑 별개로 아이템적으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오늘 안에 이제 빠르게 최대한 많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셨나요? 네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차글 조금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승연 씨 몇 차기시죠? 세보지 않았지만 여느 때와 같이 한 7착 정도 되지 않나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5착 정도로 오늘은 뭔가 핵심을 빡 보여드리는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좀 컨셉추얼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우선 두 명의 소녀가 길게 따운 머리를 이렇게 하고서 되게 미스테리하고 오묘한 느낌의 방에서 약간 회상을 접는 듯한 되게 노스텔지어가 느껴지는 그런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이템들이 그래서 되게 소녀스러운 아이템들도 있지만 저희가 착용한 것처럼 베이직하면서도 캐주얼 아이템들이 같이 많이 믹스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취향이 크게 갈리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네. 착을 소개해야 해서 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핸드폰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셨던 거나 가장 좀 실제로 저희가 입어봤으면 하는 아이템들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아이템들을 한번 입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는 인스타그램에도 저장이 되고 오늘 아마 오후 중으로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오후나 내일 낮 중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네, 처음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맞아요. 이제 아이템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탑으로 입은 제품은 퍼프 슬리브 스퀘어 탑 제품이고요. 제가 입은 게 이게 크림 컬러일 거예요. 맞아요. 아마도. 그래서 크림 컬러고 안쪽에는 로지 레이스 롱탑 블랙 컬러를 이렇게 해서 이 되게 딥하게 떨어지는 스퀘어 넥라인이라 이런 시스루한 탑이랑 아니면 슬리브리스랑 레이어드 했을 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요 느낌을 한번 입어봤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요 탑이랑 세트업으로 많이 찾아주시는 바텀이에요. 요 바텀은 로지 레이스 레이어드 스커트 제가 착용한 건 아이보리 컬러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시스루 타입의 스커트다 보니까 어떻게 착용을 하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해 주셨는데 뭔가 좀 그런 룩 요새 유행이잖아요. 팬츠리스한 룩 유행이고 일부러 이제 바지 안 입고 이런 시스루한 스커트를 좀 입는 룩들이 간간히 많이 소개되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룩들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비침이 전혀 없는 타이즈랑 같이 매치해서 좀 시원해 보이면서도 살짝 섹슈얼한 느낌을 살려서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약간 트렁크 팬츠 같은 아이템이나 데님이랑 레이어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뭐죠?
과연 누가 먼저 떠올릴 것인가? 드로즈! 드로즈 같은 약간 귀여운 속바지? 반바지랑 같이 레이어드 해도 살짝 러블리하면서도 파자마나 란제리 무드가 느껴져서 귀엽고 아름답고 하늘하늘한 느낌을 잘 살려서 입을 수 있는 스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뭔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 네. 있어요. 로즈 패턴이 일단 화려한 데다가 되게 바텀 스타킹색이란 게 어두우니까 살짝 뭐 여기 안에 뭐 입었는지 굳이 안 보게 되는 그 정도의 맞아요. 느낌? 이 사람이 바지를 안 입고 치마를 입었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 뭔가 이런 느낌으로 비침이 있는 스커트를 입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더 편하고 생각보다 자유롭게 착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바디숏이나 바디숏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입혀지니까 이런 세타군지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레이어드 아이템을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롬퍼 같은 아이템들도 좀 길이가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커트랑 같이 매칭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컬러가 크림인데 굉장히 보드랍고 따뜻한 버터크림 컬러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는 살짝 푸르게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초록색으로 나와요. 네, 실제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말랑한 그런 색감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쫙쫙 늘어나고 부드럽고 뭔가 몸을 답답하게 옥죄이는 느낌보다는 싹 내 바디 쉐입 라인에 따라서 싹 감싸준 그런 우수하고 부드러운 신축성이 저지온다니고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 단계에서 많이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는 조금 두터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딱 봄의 계절에서는 단독으로 입기 좋으실 것 같고 봄 그리고 가을 겨울에도 레이어드해서 활용할 수 있는 탑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입었을 때 바디 실루엣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시즌이 아쉽지만 판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맞아요. 퍼프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아요. 잘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핀턱으로 셔링으로 빵 이런 느낌을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이 균일한 핀턱을 잡아서 슬립을 포인트로 줬고 이게 너무 빵빵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우아한 느낌으로 살짝 처지는 맞아요. 느낌의 부풀어서 완전 러블리보다는 살짝 우아가 있어서 더 좋아요. 우아가 있어서 좋아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사장님이 입고 계신 탑이랑 스커트 통통한 사람이 입으면 너무 부해 보일까요? 막 이 제품 자체가 바디를 슬림하게 엄청 보여주는 사실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몸을 딱 달라붙기도 하고 실수로의 레이스 그리고 스턴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엄청 슬림해 보이는 게 바꿔주는 느낌은 아니지만 66 사이즈나 좀 바텀 라지 입으신 분들도 착용하실 수 있는 신축성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단독으로 입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저처럼 좀 바디를 슬림해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어두운 컬러의 타이즈나 그 탑도 뭔가 화이트 컬러 입으실 때 단독으로 딱 입으시기보다는 조금 더 명도를 내려주는 어두운 컬러의 탑 위에 이렇게 좀 레이스를 강조시키면서 레이어드를 해보시면 좀 그런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너무 솔루션 같아요. 저는 한번 그렇게 입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리고 이 스커트를 제가 66 사이즈인데 입었는데 너무 좋았고 게다가 뭔가 이 퍼플 스커트랑 이 내 화이트가 좀 되게 진짜 추천드리는 조합인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부해 보이는 걱정이 있어서 뭔가 드로워즈나 바디스트처럼 아예 짧은 바텀보다는 이런 어두운 타이즈를 신었을 때 제일 안 부해 보이면서도 훨씬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혜진 씨가 지금 안쪽에 이너로 입고 계신 탑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스커트와 동일한 그 원단으로 제작된 탑이라서 혜진 씨가 이제 좀 더 바스트가 있고 저랑 좀 다른 체형이기 때문에 쭉 라이브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명쾌한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뭔가 저의 방식대로 이 부분 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번 시즌에 사장님들 강추 아이템 이렇게 Q&A에 물어본 거를 봤는데요. 저는 이번 시즌 아이템 강추 아이템 두 개를 입어봤는데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일단 이 바지랑 그리고 이 와이셔츠가 제 강추 아이템인 게 저는 이 와이셔츠를 완전 기본적인 포멀한 와이셔츠 아니면은 프릴이 들어간 와이셔츠 타입을 되게 선호하는데 이 프릴 블라우스는 치수라서 프릴감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게 보여주고 한 여름까지도 레이어드 할 수 있는 그런 원단감인 게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블라우스를 탑에서는 저의 뭔가 최애 아이템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우스는 제일 중요한 게 약간 뒷모습이에요. 왜냐면 썸네일도 뒷모습으로 떠났잖아요.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이 프릴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되게 촘촘하게 뭔가 이런 프릴 같은, 잔프릴 같은 경우는 잘못 섞이면 촌스럽거나 되게 정신없어 보이는데 뭔가 그 배합이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됐다. 그리고 뭔가 프릴이 또 이런 식으로 달렸다 하면은 보통 요즘 여기 바스트 이렇게 한 줄로 강조되는 프릴 블라우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블라우스보다 이렇게 아예 올 패턴으로 들어간 게 좀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같은 체형은 살짝 바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스트가 부각이 되는 디테일은 사실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프릴이 훨씬 더 옷에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라인적으로나 원단적으로나 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 블라우스를 한번 고려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이런 메쉬가 또 좀 없애면 맨살에 닿았을 때 엄청 딱딱하고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 가볍게 뭉개질 정도로 쉬어한 소재라서 뭔가 이런 느낌의 무드를 좋아하는데 텍스처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제안한 느낌이 한딱 마침 다음 차기랑 약간 겹쳐진 게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아까 제안한 느낌은 만약에 화이트 입으시고 싶으면 저는 지금 여기 브라운을 같이 입었지만 화이트로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꼭 컬러를 매칭하지 않고 텍스처만 통일을 해도 뭔가 분위기가 크게 동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예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밝은 컬러는 좀 더 부피적으로 부각돼 보이고 부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스커트는 약간 훌 느낌을 살리면서 그렇게 가더라도 탑에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가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레이스 자체가 탑으로 부담스러우시면 뭔가 이렇게 슬림한 기본 탑이랑 매칭하면 또 요새 유행하는 느낌 있잖아요. 발레코어. 맞죠? 발레코어 느낌도 살짝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상의에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탑이 텍스처감이나 착용감이 좋아서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쇼룸 계획은 사실 아직 저희가 그 부분 오프라인샵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늘 팝업 같은 행사를 준비를 하려는 게 오프라인도 오프라인만의 힘이 있잖아요. 있지.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는 꾸준히 지금은 해나갈 계획이니 네, 기다려주세요. 맞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도 곧 가까운 시일 내에 준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최애 블라우스고요. 이 블라우스는 블랙 컬러랑 화이트 컬러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컬러보다는 밝은 컬러가 제 퍼스널 컬러에 맞기 때문에 아이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이런 컬러예요. 아예 백색도 아니고 피부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아이보리 컬러고 이렇게 안에 제가 어두운 색의 레이스 탑을 입었는데 뭔가 이렇게 비치는 모습이 저는 아예 벗은 것보다 아예 벗은 것보다 여름에 더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지금 BGM이 좀 웃기죠? 지금 굉장히 예쁘게 좋아. 블라우스에 아프다 하고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라우스를 벗어서 안에 입은 로지탑을 보여드릴 텐데요. 로지탑도 그 Q&A로 못 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키위로 아 이런 66 사이즈가 입으신 거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66이 아니에요. 이제 77을 아니 무슨 말하세요. 그래서 살짝 부해진 감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77인 것 같아서 한 77 정도의 느낌이 요 정도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입었을 때 이 원단 자체가 워낙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제가 입었을 때도 착용감이 무리는 없는 느낌이고 대신 되게 슬림하게 바디라인을 되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카키톤의 바지랑 좀 더 빈티지한 느낌으로 그레이 색상을 얹어보았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안에 제일 안에 입은 팝 제품은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강추드리는 슬리브리스인데요. 이름은 레이스 트림 롱 슬리브리스입니다. 이 제품은 뭔가 단독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밑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슬리브리스 같은데요. 이 끝에 이렇게 망사 타입으로 트림이 달려져 있는 그런 롱탑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아까 방금 전에 크롭한 블라우스를 입었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 밑단에 이렇게 한 겹 더 있으면은 레이스 프릴프릴한 분위기가 좀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안에 한 번 더 입어봤습니다. 블랙이랑 아이 컬러 두 가지 입고 이렇게 여름에는 뭔가 레이어드를 하더라도 슬리브리스가 달려져 있는 경우는 살짝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엄청 슬림한 탑에도 레이어드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그리고 뭔가 레이스 느낌이 팍 드러나는 트리밍이라서 뭔가 좀 레이스가 이만큼만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좀 시스루 타입이 아니라던가 하면은 저는 레이어드 했을 때의 그 강점을 조금 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두운 색의 제품이랑 입었을 때 확 이 부분이 드러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텀은 빈티지 컬러 카펜터 팬츠에 카키 컬러를 입었습니다. 제가 이 팬츠를 저의 두 번째 채팅으로 뽑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원래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카펜터 팬츠를 진짜 자주 입었어요. 차콜 컬러 카펜터 팬츠랑 바로 다음에 입은 핑크 컬러 두 가지 컬러를 진짜 자주 입고 다녔어가지고 거의 1년의 반을 그걸로 돌려 입었다 싶어도 우박할 정도로 그렇게 입었었는데 그 카펜터 팬츠랑 제일 디테일이나 느낌이나 워싱감이 가장 비슷한 바지를 찾았어서 아 이 팬츠 뭔가 지금 완전 유행하는 카고 팬츠의 느낌보다는 훨씬 담백한 카펜터 팬츠인데 저처럼 뭔가 하나 있으시면은 진짜 어디든 매치가 가능한 아이템이라 추천드리는 느낌. 뭔가 디테일이 화려한다던가 느낌이 뭔가 화려하다기보다 워싱감이나 디테일이 되게 담백한데 어디든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핏이 진짜 제가 맨날 입었던 카펜터 팬츠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강추드린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템을 뽑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건 카키 컬러고요. 이따가 핑크 컬러도 입을 건데 저는 제가 갖고 있었던 컬러가 핑크 컬러랑 차콜 컬러라 핑크 컬러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핑크 컬러가 좀 다른 색깔보다 톡톡 튀는 편이긴 한데 뭔가 되게 또 매력이 있는 컬러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승열씨가 좀 덜 준비가 됐어요? 아니요, 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사라지고 승열씨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가로 약간 노래가 바뀌면서 그 느낌에 맞게 가볍게 입어봤는데요. 우선 혜진씨가 입고 있는 팬츠 같은 경우는 저도 아마 핑크 컬러를 입어볼 것 같아서 좀 컬러별로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없었을까요? 카메라는 저희가 늘 사용하는 카메라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DM이나 그 사이트 Q&A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제 기종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하얀색 미디 스커트도 업데이트 됐나요? 혹시 이런 면 스커트를 면 스커트 질문 주신 적 있어요? 이 제품은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 거나? 코튼 밴딩 플레어 스커츠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속옷을 어떤 걸 입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끈이 없는 면 소재의 브라탑을 입거나 아니면 니플 패치 주로 착용해요. 니플 패치 중에서는 리무브께 가장, 저 같은 경우는 피부톤이랑 좀 밝은 거에 썼으면 피부톤이랑 좀 이질감이 붙어서 좋더라고요. 슬리브리스는 웬만하면은, 사실 슬리브리스도 포함하고 저는 모든 옷을 입을 때 니플 패치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착장을 마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앞으로 입은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룩 짜면서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착용감이 굉장히 시원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린넨 컬러 가디건이고요. 이거는 린넨이 소량 혼방되어 있어서 텍스처감이 조금 더 내추럴하고 시원하고 뭔가 찐덕거리는 느낌이 없는 가디건이라 한여름 그리고 뭐 가을, 봄, 가을까지 착용할 수 있는 좀 심플하면서도 쉐입이 좀 귀여운 그런 가디건인 것 같고요. 탑은 방금 전에 제가 스커트랑 같이 보여드리면서 착용을 했던 아이템이라 스카프 벗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이 바텀은 혜진 씨가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무조건 짧은 바지를 소개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여서 준비해보게 된 제품인데, 실제로 착장 짤 때도 확실히 조금 날씨가 계절감이 잘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이름은 백 스모킹 쇼트 팬츠고, 저는 지금 네이비 컬러 S, 아 이거 원 사이즈인가요? 네 맞아요. 네이비 컬러를 착용하고 있고, 혜진 씨가 이 다음에 바로 베이지 컬러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스카프가 예쁘다고 해주시네요. 주근깨는 제 겁니다. 제 겁니다. 그러면 이 스카프도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 스카프는 이렇게 비침이 있는 완전 시원한 봄, 여름에 착용하기 좋은 스카프고요. 체크 패턴이 잘잘하게 들어가 있고, 원단이 뭔가 되게 좀 시원하면서도 실키한 느낌은 없지만 착용했을 때 굉장히 가벼워서 한여름에나 바다나 산같이 갈 때 땀 좀 식혀주잖아요. 이런 아이템들이 그렇게 활용하기도 좋고, 저처럼 아들이 가거나 좀 친구 만나거나 할 때 포인트로 주기 좋은 그런 가벼운 패턴 액세서리입니다. 제가 지금 착용한 거는 블루 컬러고, 살짝 제비 블루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남색보다는 물 빠지면서도 채도가 조금 낮은 느낌이고, 아더 컬러로는 이런 옐로우도 있고요. 이런 라벤더 느낌의 퍼플 컬러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컬러 다 매력 있는 게, 옐로우는 조금 더 통통 튀고 싶은 룩에 포인트를 주면 확 분위기가 사는 레몬같이 상큼한 느낌이고, 이 라벤더는 조금 더 차분하면서도 페미닌한 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지금 룩에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민됐었는데, 해볼까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네이비 저 블루 같은 경우는 좀 톤이 잘 맞아서 안정적인 느낌이면, 이 라벤더 같은 느낌은 좀 더 차분하면서도 상큼한 느낌입니다. 액세서리 제품들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양말류나 스카프류를 좋아해 주셔서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네요. 가디건 안에 탑은 반팔티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입은 거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디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신체에서 팔이 긴 편인데 제 팔목에 딱 이 룩 부분이 닿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이 넓지 않고 그렇다고 막 팔을 억제거나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딱 잡아주고 그 위로 좀 여유 있게 쉐입이 잡히는 느낌이라 단정하면서도
너무 직선적인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고 살짝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에 어울리는 그런 가디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침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확실히 여름 가디건에 걸맞는 텍스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 손이 이만큼 비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슬리브리스나 아니면은 이걸 탑으로 단독으로 입을 때는 브라탑이나 브라 간단하게 하시고 입으셔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몸이 은은한 시스루가 돼서 가녀려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비치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게 차콜 컬러가 제일 어두운 컬러인데 차콜 컬러도 비침이 있는데 그게 뭔가 과한 대비감이 있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살같이 보이니까 안에 탑을 뭘 입든 좀 피부를 예뻐 보이게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야말로 한번 구매를 하시면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꾸준히 아, 나 그때 이거 입었을 때 굉장히 예뻐 보였던 것 같아 추억을 회상하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바텀 같은 경우는 혜진 씨도 이 다음 차기에서 한번 입을 거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지금 거의 11월인데 한 번 출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저는 이 바지는 진짜 허리단이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허리단이 뭔가 이 두꺼운 허리단이 맞아요. 그리고 게다가 뒤에는 스모킹 되어 있는 이 느낌. 이게 좀 기장감이 짧은 팬츠는 많지만 이렇게 디테일적으로 잘 나온 팬츠는 드문 것 같아서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해서 아이보리 컬러, 네이비 컬러 다 제 마음에 드는 팬츠. 앞쪽에 핑턱이 작게 잡혀있으면서도 이제 허벅지나 이런 골반에 딱 잡는 실루엣이 아니라 살짝 플레어한 실루엣이라 원 프리 사이즈에 맞게 걸맞게 다양한 체형을 입을 수 있는 팬츠입니다. 혜진 씨가 말한 것처럼 여기 후크도 더블 후크로 되어 있어서 이 허리 부분이 또 너무 얇으면은 뭔가 배 부분이 잘 잡히지 않는 느낌이라서 좀 체형 보완에 아쉬움이 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그 부분을 좀 잡아준 것 같고 또 이런 가벼운 탑들이랑 착용을 했을 때 예쁜 실루엣의 팬츠 하나 있으면 룩이 되게 가볍게 완성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아마 그러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이 컬러맨 진짜 너무 좋다는 말씀이 있는데 진짜 간단한 레이어드인데 너무 마음에 드는 룩인 것 같아요. 되게 가벼워 보이면서 아주 이 여름에도 어두운 컬러로 충분히 예쁘고 멋있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감에서 좀 시원한 소재감 그리고 좀 시원한 린넨 소재감들을 믹스 매치 해보시면 같은 아이템? 좀 더 사랑스럽고 예쁜 느낌이고 좀 더 차분한 느낌이고 이렇게 썸네일 따위로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 입은 레이어드 아이템 혜진 씨가 더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진짜 신규 룩이었군요. 네. 몰랐어요. 제가 입은 것 안 입었을 뿐이지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네. 너무 달라가지고 이렇게나 같은 아이템 제가 몰랐을 정도 소가 넘어갔네. 소가 넘어갔네. 진짜 컬러가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각자한테 잘 맞는 컬러를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제가 어두운 게 살짝 안 어울려서 좀 훨씬 밝은 느낌을 입었는데 안에는 승영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소프티 트리밍드 하프탑 그레이 컬러를 입었고요. 저는 이 스칼라 무늬가 여기 딱 기장감이 이런 걸 오브라고 하나요? 뭔가 여기서 끝나는 느낌이라 이런 뿌띠한 소매에 레이어드 하는 느낌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뭔가 반팔을 입어도 긴 팔티랑 매치하는 거랑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소매의 기장감을 매치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름에는 이 정도의 길이감의 탑을 두 개를 매치하는 게 훨씬 선호가 되더라고요. 훨씬 가볍고 조금 더 센스 있는 그런 느낌,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레이어드 탑으로 굉장히 추천드리고 밖에는 아까 그레이 컬러로 입었던 노지탑 크림 컬러를 입어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둘이 세트로 입었던 로지 스커트랑 탑이 스커트는 아예 화이트인데 탑은 좀 더 크림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굴에 닿는 건 완전한 화이트보단 아이 컬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톤 차이가 좀 더 선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제일 안에는 아까 바로 보여드렸던 레이어드 탑 아이보리를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뭔가 저는 승정 씨와 달리 컬러가 엄청나게 포인트가 되는 룩이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포인트가 되는 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레이어드 탑을 좀 더 얻는 게 이런 톤 밸런스에서는 훨씬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텀은 프리 사이즈로 나온 백 스모킹 쇼트 팬츠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방금 전에 네이비 컬러는 완전히 네이비 컬러인데 약간 린넨이 섞인 그런 느낌이라면 이 컬러는 그 린넨의 사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컬러입니다.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린넨의 잡사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컬러에다가 실제로 린넨 원단이기도 해서 되게 가볍고 딱 여름 하나 생각나는 그런 원단인 것 같아서 저는 올 여름에 정말 시원하게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드렸다시피 뭔가 백스모킹 되는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가 M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밴드가 조이지 않고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승경 씨가 S 사이즈를 입었을 때도 들뜨지 않았던 거 보면은 S, M 어쩌면 라지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팬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되셨어요? 네, 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질문 좀 읽어주시면 네. 될게요. 질문이 시스루 가디건 차콜색도 보여주세요. 차콜색 보여주시나요? 제가 입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문하면 언제 배송되나요? 보통은 다음날 배송되지만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일주일, 10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네.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품별로 이제 입고일이 조금 상이해서 저희가 오전마다 노티스 게시판에 보면 제품별로 지연되는 제품이 쭉 목록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제품별로 이제 구매하실 때 구매 옵션 체크하는 부분에 이제 언제 지연될 경우 언제 입고 된다 이렇게 저희가 기재를 해놓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페어링 배송이 결제 완료하시고 5일 이내에 처리가 됐는데 간혹 이제 거래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상품이 있을 때는 10일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분리배송으로 미지연된 상품이 선출이 되고 그 이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니 아마 여유롭게 5일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신상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문량이 다른 제품들보다 한 번에 몰려오는 제품 경우가 많아서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친절 설명이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에 좀 더 프로방스 느낌으로 왔는데요. 저희가 좀 이번에 소녀스러운 느낌을 많이 딱 표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가 하나가 요런 일진 모자. 빨간머리 애니 쓸 것만 같은 그런 서정적인 느낌의 스트로햇이랑 그다음에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런 에이프런 아이템인데요. 그럼 우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상부까지 올라오는 앞치마예요. 되게 풍성하고 폭이 넓은 앞치마인데 저는 이 위에 면 티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살짝 볼륨감이 있는 쉐입이 멋있는 스커트처럼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이 제품이 굉장히 시원하고 부드러운 린넨 소재라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전혀 부담 없이 낮지 않게 포인트가 되게 착용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느낌의 룩을 위해서 이런 가디건과 함께 착용을 해보았습니다. 저 진짜 그 린넨 플라워 패턴이 최근에 봤던 어떤 원피스 패턴보다 제 스타일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런 되게 프렌치 린넨이나 앤틱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줄 수 있는 린넨이 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인상을 굉장히 잘 표현한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또 포켓 포인트가 있어서 에이프론에서 줄 수 있는 풍성하고 귀여운 느낌을 모두 겸비한 아이템이고 이렇게 스커트로만 보시면 디테일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도 입어보고 이 티셔츠 위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어볼게요. 이 가디건 같은 경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보시다시피 니트 짜임이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절감에 비해서 조금 두꺼울 것 같다, 착용 느낌이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딱 지금 계절까지, 지금 시즌까지 입기 좋고 여기서 조금 더워지면은 평소에 입고 다니실 때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쫀쫀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이 있고 몸에 좀 이렇게 뽁딱하게 덮는 그런 가디건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지금 소개를 했냐, 아이템성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좀 길게 떨어지는 슬리브나 뭔가 몸에서 너무 잡아먹지 않는 듯하게 좀 크롭하게 떨어지는 살짝 볼레로 느낌나는 이런 기장감이 굉장히 귀엽고 또 니트 원사가 살짝 얕게 쿨링감이 느껴지는 여름 원사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뭐 정전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착용했을 때 굉장히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판단이 되었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소개를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고 조금 이제 가을, 초가을이나 뭐 이제 봄이 다시 돌아오면 초봄부터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서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 제품은 확실히 실루엣도 실루엣인데 버튼 부분이 포인트예요. 단추 잠근 게 궁금하다고 봐주시네요. 단추를 잠궈보겠습니다. 단추를 잠그면 좀 더 자켓 느낌에 가까운 아우터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좀 포인트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단정하거나 심심하지 않은 느낌이고 이렇게 실 원사를 빈티지하게 늘어뜨린 디테일까지 있어서 좀 단독으로 입었을 때 굉장히 과하지 않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컬러가 저기 있는 아이보리랑 블랙, 그레이, 차콜 이렇게 네 가지 컬러 모두 베이직하고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는 컬러감이라 길게 생각하시고 좀 오래 입고 싶은 느낌을 고려하시고 컬러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저는 버튼이 너무 귀여워서 버튼 컬러가 진짜 치즈 같아. 치즈? 치즈 사탕? 알 사탕 같아서 이걸 한번 누룽지 사탕? 아 누룽지? 그렇네요. 누룽지 사탕 느낌이네. 호곡 이쁘네요 라고 댓글이 달렸네요. 밝은 티셔츠, 밝은 아우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귀엽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 혜진 씨의 누룽지 사탕 표현이 딱 맞는 느낌으로 이 원사랑 니트 느낌이랑 살짝의 배색감이 굉장히 귀엽고 이 제품 확실히 좀 지금 더 입기 좋은 컬러감인 것 같아요. 확실히 시원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느낌이라서 진짜로 이 가디건을 실제로 받아보면은 완성도 때문에 뭔가 실망하지 않으실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쫀쫀하게 늘어난 느낌이라 뭔가 딱딱하거나 그런 부담은 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가디건 소개하다 많이 길었었는데 탑 제품만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제품명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시즈 씨가 아직 안 입었죠? 네, 안 입었어요. 이 제품은 어떻게 입혀지는 것이냐? 뒤에 보면 스트랩이 두 개 있잖아요. 네. 앞쪽에 판넬이 있어요. 이걸 풀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타입이라 이렇게 가볍게 늘어뜨려서 레이어드 되는 느낌도 귀엽고요. 저처럼 조금 탑을 조이고 싶다, 딱 허리 부분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뒤에서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끈이 조금 여유 있는 편이라서 앞쪽으로 이렇게 좀 끌어서 지금은 그것도 어울린다. 좀 강조하시는 느낌도 귀엽고 딱 기본 느낌의 탄탄한 코튼 소재라서 좀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은 디테일인 것 같고 편안한 느낌이라 두 가지 여러 가지 레이어드를 많이 할 필요 없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은 더블 레이어드 하프타이고 이름처럼 슬림 브리스를 한 겹 더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것만 한번 네네. 이거 완전 보여드려야 되는 게 이 에이프런 드레스의 썸네일도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이 진짜 매력적인 에이프런 드레스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앞모습도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면 이 책 너무 귀여워. 뭔가 이 프로방스틱한 패턴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원단감이랑 디자인이 혼연일체다 싶은 느낌입니다. 이 레드 타이즈랑도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입으면 좀 옛날 배트맨. 맞아. 진짜 여기에 가죽 자켓 같은 그런 거 걸치면 배트맨 아니면 프로바스. 요 앞에 저는 이 입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되게 여러분 혹시 대관령 목장 가시는 계획 있으신 거 없어요? 그럼 이렇게 가면 제가 이렇게 완전 꼬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대관령 목장의 주인공 어쩌면 당신이 농장주. 제주도 갔을 때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바닷가도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도 귀엽고 태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귀에 버튼도 이렇게 버튼으로 잠궈서 아예 똥똥똥똥똥 근데 다만 얘가 조금 깊게 떨어지는 편이라 안에 레이어드 하실 때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길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벗긴 좀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침이 이 제품이 비침이 있는 편이라 오 이렇게 짠! 이렇게 안에 흰색 스커트를 런 스커트 아까 물어봐 주신 거를 레이어드 해서 입었는데 이 정도로 같이 맞춰서 입으시면 비침 걱정 없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고 입은 김에 이 스커트도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룩도 귀엽다. 되게 확실히 클린한 느낌. 그렇죠? 근데 이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왜 이런 레이어드 되는 거랑 스트랩 디테일이 있어서 아예 깔끔한 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심심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이 스커트 같은 경우도 깔끔한 면 소재지만 한번 여기 절개 라인 있고 스트랩이랑 허리 밴드 느낌이 딱 잡히게 들어가 있어서 아이템 모두 간결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레드 컬러가 진짜 화이트 컬러에 힘입어서 여름 같아. 너무 귀여워. 이 스커트가 지금 혜진 씨가 입고 있는 스커트 동일 스커트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가 순영 씨가 이 하신 설명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미디 면에 주름이 딱 잡힌 스커트는 밴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면은 이 스커트는 진짜 여름 스커트고 가볍게 딱 뭔가 여기 밑에 팬츠를 레이어드 한다기보단 이것만에 입어서 그 면이 파스스하면서 바람이 휘 하면 퓨룩한 그런 게 제일 매력적인 스커트인데 밴드가 좀 조금 저렴해 보인다 하면 확 이 스커트의 분위기가 그렇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스커트는 그런 부분에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뭔가 이런 스커트가 가벼운 느낌도 유지해야 되고 밴드 느낌도 중요하다면은 이렇게 밴드도 들어가고 스트랩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 느낌을 딱 빈티지하게 풀어준 그런 느낌을 선호하는데 여기에 있는 절개로 뭔가 여기가 너무 풍성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잡고 밴드 느낌도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뭔가 이런 스커트일수록 디테일이 많다기보다는 들어간 디테일이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 부분을 만족시켜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여기 부분에 절개가 있어서 좋다고 말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여기서부터 주름이 시작된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팡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같이 좀 엉덩이가 있는 타입은 여기서부터 팡 나오면은 뭔가 이 뒤태에서 이 부분이 지금보다 더 이렇게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딱 적절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풍성함도 유지하되 너무 부해 보이는 점을 좀 막아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탑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제일 안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안쪽에는 제가 방금 전에 입었던 두 번이나 입었던 레이어드 탑의 블랙 버전입니다. 저는 안에 지금은 하늘색 스커트를 매치해서 블랙 레이스가 되게 잘 보이죠. 뭔가 지금 전체적인 룩에서는
블랙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안쪽에 이거 봤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룸랜 가디건의 스트라이프의 레드 컬러입니다. 저는 이번에 업데이트된 스트라이프 가디건 중에 레드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밀짚모자, 삐삐 뭔가 이런 거 하면은 레드 컬러 아니겠습니까? 되게 단조로워 보이는 스트라이프지만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차콜, 이런 소라 이런 색에서 되게 작지만 확 룩의 분위기를 막 바꿔주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드 해보시면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경쾌함? 근데 경쾌한데 살짝 빈티지하면서도 묻어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 제 바깥에 입은 거는 그 궁금해하셨던 시스루 가디건의 차콜 컬러입니다. 차콜 컬러도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보일 정도로 비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디건이 당연히 입으면은 덥지 않은 소재감이겠지만 여름 가디건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비치는 느낌이 룩으로서나 보일 때나 훨씬 시원해 보이고 또 레이어드한 느낌을 되게 재밌게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이라 생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치는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컬러감 아이 컬러, 베이지 컬러, 차콜 컬러는 진짜 진짜 추천드리고 블루 컬러나 그린 컬러는 확 시원해 보이는 느낌으로 추천드려요. 그러면 좀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볼까요? 세트 꺼졌다 싶어서 끊겼는데 스커트에 주머니 있을까요? 아, 아쉽지만 주머니는 없습니다. 아니 손이 박힌 게 너무 웃겨요. 저도 주머니를 사랑하지만 이 스커트는 되게 가볍고 코튼 소재의 얇은 바스락한 느낌이기 때문에 주머니보다는 되게 깔끔하게 이어지는 그런 핏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제품 같아요. 66 언니도 레이어드 탑 이어주세요. 제가 66 언니인데 레이어드 탑이라면 아, 그 더블 레이어드 탑을 말씀하신 거구나. 아니시면 네. 제가 착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해줄 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네네. 한번 그럼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여기 좀 준비해볼게요. 네. 이거는 입으셔도 되고 안 입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뭔가 시밀러한 포인트가 있는 룩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방금 혜진 씨가 입은 마린 가디건 저는 블랙으로 입어봤고요. 이 스커트는 아까 첫 착장에서 입은 레이스 로지 스커트 브라운인데 아까는 저 이렇게 올라오는 팬티 스타킹 퍼플 컬러랑 입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그냥 좀 드로즈를 입은 라이트한 느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액세서리 제품이 엄청 많지는 않아도 좀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들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스카프도 아까 소개해드린 체크 스카프도 굉장히 좋지만 저의 베스트는 요 페이즐 패턴의 엄청 시원해 보여. 네, 요 비스코스 스카프예요. 왜냐? 제가 이미 크림 컬러를 구매를 해서 제가 사버려가지고 지금 크림 컬러가 저의 세컨드 체일 컬러, 네이비 컬러를 좀 보여드리는 좀 경쾌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룩을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이 스카프는 우선 굉장히 폭이 큽니다. 너무 커요. 촬영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커서 이렇게 네 가지 다른 패턴이 들어가서 하나의 뭔가 반다나 같은 느낌의 좀 빈티지한 스카프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단의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런 느낌 그대로 가볍고 부드럽고 피부에 닿았을 때 너무 부드러워서 저는 어제 산에 탔는데 제 피부에 이게 닿으니까 너무 그 바람이랑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 TMI이긴 한데 그만큼 이런 봄 같은 계절을 좀 더
즐겁고 재밌게 느끼게 해주는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몸소 느낀 바에 의하면 스카프가 게다가 네 가지 패턴이 다 다르다는 거 맞아요. 어느 쪽으로 접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묘하게 다르게 연출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좀 이 테슬 포인트랑 넓게 스카프를 두르는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도 했고 모델 착용한 느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뿌티 스카프처럼 목에 초커 느낌으로 두르기도 했고 아니시면 그냥 팬츠나 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팬츠 옆에 이렇게 두르실 수도 있고 살짝 어디 페스티벌 같은 데 간다 하면은 이렇게 둘러도 귀여운 느낌이고 튜브탑처럼 이렇게 넓으면 튜브탑으로 활용하기 좋잖아요. 튜브탑처럼 활용하기도 좋고 좀 여러모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스카프일 것 같아요. 지금 저의 룩도 좀 미니멀한 느낌이자면 미니멀한데 이렇게 패턴감이 한 겹 딱 더해지니까 훨씬 더 화려하면서도 재미있는 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스카프 자랑 여기까지 했고요. 탑은 혜진 씨가 워낙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블랙 컬러 착용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팔 길이가 좀 굉장히 긴 편인데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제 팔, 손목까지 딱 덮어주면서도 몸의 그 전체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아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보시는 것처럼 훌렁훌렁하고 이 가벼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룩이든 좀 스트라이프로 포인트 주시고 싶으실 때 이렇게 가볍게 얹어보시면 좋을 만한 아우터고 이 제품은 워낙 소개를 많이 했고 지금 혜진 씨가 저의 체리 컬러는 지금 이 스카이 블루랑 퍼플이거든요. 이 두 가지 컬러를 정말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체에 대한 설명은 화이트 컬러에서 좀 많이 보여드려서 색감이나 분위기를 비교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블루랑 이런 브라운이랑 닿았을 때 좀 빈티지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 이 조합 굉장히 귀엽고 제가 이렇게 입으려고 했는데 혜진 씨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퍼플이 센 것 같지만 이 얼굴에 딱 뭔가 닿았을 때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의 퍼플이라서 평소에 좀 아주 보라색이라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던 분들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다. 평균을 탑합니다. 맞아요. 저는 진짜 이게 마음에 드는 게 이게 화이트 컬러랑 브라운이랑 레드랑 닿으면 좀 더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뭔가 비슷한 컬러 같아도 스카이 블루 한 방울 딱 떨어지면은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건 제가 봤을 때 뭔가 플러? 약간 가지? 약간 그런 가지. 색깔인데 약간 그게 살짝 그 차가운 유럽 느낌이 살짝 유럽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컬러의 핑크 컬러의 카펜터 팬츠랑 딱 얹었을 때 나는 그 두 개만 얹었을 때 나는 느낌? 쿨한 느낌? 쿨한 느낌. 아니면 이런 것도 레이어드해서 뭔가 더 세련된 그런 느낌? 또 마음에 드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이거 비침만 보여드리고 저 지금 회색 컬러의 속바지 입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살짝 보이는 느낌 정도 이 브라운 컬러가 뭔가 딱 이게 완성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느낌 들여다보지 않아도 제대로 잘 입었구나 뭔가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탑에 살짝 패션 악동스러운 비스티를 얹어봤는데요. 제가 이 비스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여름이나 이런 비치는 오간자 소재의 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제품은 블랙으로 테이핑되어 있는 이 라인이나 이 프릴감이나 아니면 이 볼륨감이 산 정도나 되게 아이템이 한 가지로서 되게 분위기를 확 잡아주는 완전한 느낌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걸 얹었을 때 마냥 귀엽지만은 않아요. 뭔가 좀 세련된 느낌도 있고 귀여운 느낌도 있지만 살짝 멋있는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마냥 귀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더 데일리하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탑입니다. 제가 입은 컬러는 그레이 컬러고요. 살짝 블루기가 도는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릴 부분도 인터럭으로 막 다다다다다 쳐놓은 느낌이 아니고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품 자체만 받아보셔도
볼륨감이나 제품의 박음질 마감 정도나 되게 완성도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탑을 벗어서 북유럽 스타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코펜하겐 스타일. 코펜하겐 스타일. 스톡홀름 스타일. 스톡홀름 스타일. 저는 진짜 여름에는 이렇게 입는 거를 제일 선호하긴 해요. 되게 군더더기였고 깔끔하고 편안하면서도 컬러로 인해서 그렇게 노멀하진 않은 그런 느낌을 제일 선호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 컬러의 팬츠랑 그리고 되게 잘 어울리는 플럼 컬러의 탑을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그 66 사이즈를 찾으셨던 분은 저의 핏감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제품 자체가 타이트하게 나온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착용감을 실루엣이나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이렇게 슬리브리스랑 반팔을 레이어드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앞에 한 겹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하지만 머스름도 놓치지 않는 그런 탑인 것 같아요. 색조합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추천드리는 색조합이에요. 174 추천 치마나 하이 있을까요? 저는 이 하이 완전 추천드리는데요. 약간 통하셨네요. 162인 저가 입었을 때 이 정도 기장감인데 되게 길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162 이하이신 분들은 기장 수선을 해야 될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팬츠를 입으시면 기장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게다가 컬러가 차콜, 핑크, 카키 이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거죠. 카키, 차콜, 핑크. 맞아요. 맞죠?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편이라 뭔가 완전히 유행 탄다기보다 진짜 기본적으로 카페터 팬츠를 갖고 계시면은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뒤에도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핑크 탑은 없나요? 핑크색 탑은 저희가 이번에 핑크색 가디건이랑 그 비스켓 보여드리겠어요? 아, 자켓, 핑크색 자켓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핑크색 자켓을 여기다 얹어보면 딱 손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얹어볼게요. 이번에 블루종이 핑크 컬러랑 블루 컬러랑 블랙 컬러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기본적인 디테일을 되게 충실한 자켓인데 좀 마음에 들었던 어떤 점은 이렇게 하이넥으로 덮인다는 점이랑 버튼이 그 하이넥과 굉장히 완전히 자주 쓰는 조합은 아닌데 색다르면서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버튼이랑 이 하이넥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더 마음에 드는 점은 원단감. 원단감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가벼운 나일론 소재인데 살짝 비침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절에 긴팔 아우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바람맞이처럼 느껴진다는 점, 전혀 더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훨씬 시원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컬러가 제가 딱 이런 톤이 잘 어울리시나요? 네, 제 화이트 컬러에 참 잘 맞게 얼굴에 환해 보이는 톤이기 때문에 밑에는 좀 캄 다운하게 입으셨더라도 아우터를 이렇게 밝혀주면은 얼굴이 살아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우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어봤고요. 탑 컬러 몇 가지예요. 블랙, 아이보리, 스카이블루, 제가 입은 퍼플까지 해서 총 네 가지 컬러입니다. 혹시 바람막이랑 데님 플리츠 보여주시나요? 네, 제가 데님 플리츠 바로 다음으로 입고 와보겠습니다. 바람막이는 혹시 승영씨가 입으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 업데이트한 제품 중에서는 바람막이가 단연코 인기 1등이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막이를. 네, 그러면 질문에 다 대답해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갈까요?
걸까요? 네, 위에 티 나시랑 반팔이 합쳐져 있는 걸까요? 아, 이 제품은 더블 레이어드 탑으로 원래 그렇게 나온 제품인데 아예 나시가 합쳐져 있는 느낌보다는 나시의 반쪽 면이 앞에 있고 뒤에는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준 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이 덧대져 있는 그런 느낌의 탑입니다. 비스티에 좀 더 가까운 느낌? 네. 나시는 뭔가 암홀가스 딱 감싸가지고 딱 갖춰져 있는 느낌이라면 네. 이 친구는 좀 더 가볍고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입혀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가볼게요. 저도 저랑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려서 입어봤는데 아닌가? 왕미보는 캐주얼일 수 없나? 아니 캐주얼이지. 뭔가 데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팬츠랑 화이트랑 닿았을 때 굉장히 시원해 보여서 좀 이런 경쾌한 룩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구성을 해보았고 지금 탑으로 요 커다란 리본은 리본 벌룬 슬리브리스고요. 안쪽에 레이어드한 탑은 박시 레글런 티셔츠. 제가 입은 게 아마 블랙 그레이 조합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는 저 이번에 추천하는 바텀 중 하나인데 컬러가 너무 예쁘죠? 컬러 로우라이즈 팬츠 블루 컬러입니다. 저는 지금 S 사이즈 착용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보시는 것처럼 미디가 굉장히 짧고 딱 골반 위로 올려지는 로우라이즈인데 엄청 펑키하다던가 널찍하게 내려오는 아이템이 아니라 좀 몸을 잡아줘서 좀 투머치한 Y2K 느낌의 그런 로우라이즈가 아니라 되게 깔끔하고 좀 더 오래오래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심플 팬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탑 같은 경우 좀 단독으로 입는 느낌도 좋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또 시뮬러 룩으로 입으실 것 같은데 혜진 씨가 네 맞아요. 네. 아 네. 어떤 네네. 그래서 저랑 굉장히 시뮬러 룩으로 입으실 것 같은데 그럼 같이 빨리 가보도록 입은 가겠습니다. 느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단독으로 입었을 때 너무 부해 보이거나 과해 보이거나 이런 느낌이 없을까 했는데 그런 느낌이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캐주얼한 탑이랑 같이 레이어드 해보시면 좀 이 리본이 믹스 매치가 되면서 너무 투머치해 보이거나 또 너무 이런 캐주얼한 탑만 입어서 단순 심심해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좀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저는 이 맑은 그리고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의 팬츠와의 매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화이트랑 확실히 닿았을 때 눈이 확 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약. 굉장히 시원하고 발랄해서 뭔가 봄, 이제 딱 여름으로 접어드는 시기잖아요. 이럴 때 뭐 서촌이나 되게 분위기 좋은 동네에서 은은한 멋쟁이가 되고 싶을 때 입으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뭔가 확 모던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제가 화면은 움직였는데 뭔가 이런 탑이랑도 개인적으로 이런 모자랑 입는 느낌이 귀엽더라고요. 이 조합이 살짝 베이비돌 아이템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매칭을 해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일반 버킷햇보다 조금 더 챙이 아래로 길게 내려와서 착용했을 때 뭔가 눈을 가려주는 느낌이 들어서 얼굴을 싹 감싸주고 좀 태양을 피하기에 딱 적당한 정도의 깊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단단한 코튼 소재로 되는 건 장시간 착용하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게 굉장히 가볍고 서걱거리는 나일론 소재라서 한여름이나 바닷가나 산으로 뭔가 휴가 가실 때도 가볍게 툭툭 얹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저랑 같이 한번 소개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이번에 시밀러 룩이다. 저는 뭔가 스커트로 좀 더 귀여운 느낌을 줘봤어요. 저는 좀 더 멋쟁이 같은 느낌. 혜진 씨가 그러면 레글런 탑도 보여주실 것 같아서 그럼 저는 바지만 한번 좀 더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모던하고 깨끗한 룩 좋아하시는 느낌 북유럽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독으로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다가
스카프. 제가 스카프 하는 거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여긴 크림을 해야 딱 제격인데 그러게. 크림을 제가 집에 가져가서요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뭔가 멋쟁이다 진짜. 반신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요청 주셨던 데님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는데 이 스커트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래 주로 저는 M 사이즈를 입지만 S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S 사이즈를 입었을 때 살짝 이걸 올려줘서 전체적인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허리단에 허리 벨트가 있고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 워싱감이 되게 재밌는 제품이고 사실 저는 데님 소재로 해서 플리츠 스커트를 만들고 그 위에 워싱을 얹는다 이 개념 자체가 조금 새롭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빈티지한 느낌을 되게 잘 살린 기장감과 워싱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여름에는 그냥 이 스커트가 완전히 포인트가 되게 흰색 반팔이랑 매치하셔도 귀여울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컬러 레드 티셔츠 빈티지 트핀티 들어간 그런 거랑 입으셔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전 좀 톤이 비슷해서 멀멀한 느낌으로 리본이 포인트가 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벌룬 슬리버리스를 입어봤는데요. 66 사이즈한테는 피팅감이 이렇습니다. 밑단 부분이 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밑단 부분에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벌룬의 느낌, 셔링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리고 이게 살짝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벌룬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형태감을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쇼트한 느낌으로 되게 귀엽게 착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 탑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레글런의 스포티한 티셔츠랑 매치했을 때 조금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무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디자인성이 굉장히 있지만 소재감이나 이 셔링감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팍 치면 팍 주는데 또 이렇게 하면 팍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쉐입을 확실히 잡아주는데 이 쉐입, 걸을 때마다 이 쉐입의 변동이 없으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탑이라 포인트 탑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안에 입은 티셔츠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박시해요. 그래서 사실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원피스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 정도 기장감인 것 같아요. 제 키 162에 이 정도라 한 미니스커트 기장이 되는 것 같고 폼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마음에 들었던 점은 뭔가 꾸밈이 없는 마감새랑 이 컬러가 굉장히 빈티지하게 잘 빠진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레이어드 했을 때 기본 탑인데 좀 더 레글런이나 스포티한 느낌을 더 하고 싶다 하실 때 여름용 탑으로 추천드립니다. 질문으로 버뮤다 팬츠도 입어주시나요? 저희가 이번 시즌에는 버뮤다 팬츠를 준비한 게 없어서 혹시 데님 팬츠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 데님 팬츠를 물어보시네요. 저는 데님 버뮤다 팬츠. 잠시만요. 뭔지 모르시죠? 아, 아는데. 아, 이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혹시 이 제품을 말씀해 주신 걸까요? 이 제품은 사실 누구로 입을 계획이 없지만 이 제품을 맞으신다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사사가 있는 말씀하시는 아, 이거 맞아요? 아, 이거 비조로 된 그런 팬츠인데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한 달씩 몇 달 남았어요? 저 한 차례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지한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그레이 톤 좀 맞춰가지고. 데님 밤에다 맞다 마시네요. 네. 이 바텀 지금 허리를 접었는데 풀고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편안하고요. 굉장히 귀여워서 좀 편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저지 팬츠 봄에 좀 봄, 여름에 편하게 입고 싶은 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여 제가 지금 착을 입어보았고요. 이 가디건도 많이 궁금해 주셔서 원래는 예정이 없었지만 그레이컬을 한번 예, 입어봤어요. 그리고 이 그레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라이트한 컬러가 아니고 살짝 그린톤이 가미된?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그레이컬러예요. 좀 자연스러운 느낌? 인위적인 분위기를 최소화한 그레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멜란지 그레이 위에 얹어도 가볍게 좀 단정한 룩에다가도 좀 툭 얹기 좋은 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이런 모자를 같이 얹어서 써도 좋을 것 같은 게 뭔가 이런 밀짚 모자 하면은 딱 각이 잡힌 드레스나 베이비돌 드레스 너무 귀여워. 근데 저는 이런 좀 이지한 좀 파자마 웨어나 엄청 부드러운 탑이랑 같이 탑바텀이랑 같이 입는 게 뭔가 물성이 더 귀엽게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얘는 이 사이드 패널에 쉬폰 소재로 부드럽게 가볍게 찰랑거리는 프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랑스러운 모자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제가 지금 머리를 높게 묶어가지고 모자를 못 쓰고 있는데 너무 느낌 귀여워. 아시죠 여러분?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 아시죠 여러분? 내 스타일이야. 강요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이런 민트 컬러가 세다고 느껴지실까봐 약간 오트밀 톤의 스트라이프 가디건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봤고 원래 저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민트 컬러 시스루 탑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아유 컬러 포인트가 되는 탑을 입을 때 단독으로 깔끔하게 입는 것도 좋지만 그 컬러를 또 다른 느낌으로 믹스 매치한 느낌이 캐주얼한 일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같은 소재감의 퍼플 컬러 탑이랑 같이 매칭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그레이랑 깔끔하게 입어도 좀 더 캐주얼하고 경쾌한 느낌? 좀 더 키치한 느낌에 가깝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민트 컬러 단독으로 입으셔도 전혀 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저처럼 민트나 퍼플 이렇게 배색을 하면 확실히 눈을 사로잡는 느낌이겠지만 여름에는 우리 아무래도 좀 더 색감이나 팝한 느낌의 아이템들 많이 착용하잖아요.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걸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었지만 단독으로 민트 입으시고 그냥 가볍게 삭스 착용하시고 백팩 같은 거 매셔도 너무 귀엽고 좀 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의 탑 정도로 뭔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팬츠 같은 경우는 주머니가 없는 게 살짝 아쉬운 느낌이지만 그만큼 레이어드도 하기 좋고 굉장히 가볍고 합리적인 느낌의 아이템으로 많이 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구매하면 한여름까지 정말 잘 입을 것 같다는 생각. 됐나요? 네. 갈까요? 네. 네. 제 요청 주신 팬츠를 레이어링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제 안쪽에 비주 하프 데님 팬츠를 입어봤습니다. 잠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비즈 포인트가 확실하게 포인트가 되는 팬츠고 뭔가 이 허벅지랑 좀 이 여기에 적당한 여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완전 바이커 팬츠처럼 딱 달라붙는 느낌도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넓은 느낌도 아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클래식한 느낌 나는 적당한 느낌의 팬츠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름에 단독 착용으로 더 추천드리는 그런 팬츠. 워싱감이 되게 포인트라 워싱감을 좀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되게 시원한 느낌의 스톤 워싱감이 들어간 팬츠. 색깔이 딱
경쾌한 느낌. 완전 경쾌한 느낌이고 디지털 이미지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정직하게 다니셨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그 방금 전에 입었던 스커트의 블랙 컬러를 블랙 리본 슬리브리스랑 매치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입으니까 좀 저 커플로 입으려고 네. 약간 포모스착을 만들었는데요. 데님으로 입었을 때 블랙이랑 데님 조합도 뭔가 저희가 자주 쓰는 조합은 아닌데 의외로 시원해 보이고 예쁜 착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착용하셨길래 저도 블랙이랑 데님으로 좀 가볍게 입을 때 포인트가 되는 두 가지 아이템을 믹싱해서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사물 팬츠의 그 독특한 핏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느낌이고 저는 언뜻 본뜻 보이는 느낌이라 되게 룩의 느낌은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오늘도 시뮬러 룩 성공. 저는 사물 팬츠 평소에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 사물 팬츠를 입어본 사람만 아는 게 이게 우선 미디가 엉덩이에 닿지 않아서 편안하게 좀 더 통풍이 되는 느낌으로 편안한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그리고 뭔가 멋부리는 거, 저처럼 멋부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감할 텐데 그냥 반바지보다는 조금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할 필요는 없는데 뭔가 쉐입으로만 줄 수 있는 멋이 있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이런 타입, 성향이 강한 타입의 팬츠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추천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팬츠 굉장히 가볍고 그 뒷모습이 너무 귀엽거든요. 이런 건 뒷모습이 포인트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미디가 너무 귀여워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팬츠를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여 잠깐 끼어들어봤고요. 포인트차로 네. 끼어드셨다네요. 그래서 뭔가 저렇게 사루의 팬츠처럼 핏이 완벽하게 드러나서 레이어드 할 때도 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있다면 이 팬츠는 클래식한 느낌이 멋있는 그런 팬츠. 저는 뭔가 이 슬리브리스랑 이 스커트 블랙블로 맞추는 게 뭔가 셋업 같기도 하고 귀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블랙과 화이트만의 그런 조합? 안에 입은 팝은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소프트 트림드 하프탑 아이보리 컬러를 입어봤어요.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데 트리밍 부분에는 딱 잡아주는 텐션감이 있어서 뭔가 크기, 사이즈 두 개 없이 핏감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레이어드용 팝인 것 같아요. 민트색 탑, 얼굴 톤을 많이 탈까요? 민트색 탑이 민트하면 사실 그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쿨톤이다. 근데 이게 시스루 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아예 민트가 이렇게 얼굴을 점령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시스루 타입이라 스킨이 살짝 녹아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트 자체는 쿨톤이지만 저 로지 소프티 탑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다 읽어드린 것 같아요. 승혁씨 막착인가요? 막착인데 네. 이거는 제가 사실 착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템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 아이템이 세 가지 아이템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우선 이거 윈드브레이커 많이 궁금해해주셔서 꼭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사실 이 윈드브레이커 원컬러고 워낙 좀 캐주얼하고 좀 애틀레틱한 느낌이 강한 아이템이라서 어떤 착이든 사실 지금 혜진씨가 입는 착장도 한번 입어봐도 좋을 것 같은 게 고프코어 느낌이 나는 거는 사실 뭔가 딱 계산하고 입는다기보단 언밸런스한 룩에 한번 툭 얹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전 사실 굉장히 귀여운 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그냥 가볍게 얹을 수 있고 여기 뭐 에코팩 같은 거 같은 매도 너무 귀엽고 혜진씨가 지금 입고 있는 좀 사랑스러운 룩에도 그럼 윈드브레이커는 함께 착용을 하면은 귀여울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짜 힙들어 맞도록 돼. 네, 그래서 윈드브레이커 굉장히 많이 궁금해 주셔서 준비해봤고 소재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고 가벼운 느낌이라서 비침도 다 느껴지는 편이고 피부에 닿았을 때도 그런 인공 소재의 딱딱한 느낌이 전혀 없이
약간 좀 차례를 묻혀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한여름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좀 자주 노출되는 환경이 좀 찐득하거나 더 땀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아우터라서 정말 추천드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밑단이나 네크 그리고 여기 앞에 셔링? 네, 셔링을 잡아서 좀 더 쉐입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입을 수 있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여유 있게 늘려서 입는 타입을 평소에 선호하는데 희진 씨는 지금 좀 볼륨감 있는 이너를 착용하셨으니까 조금 이렇게 사이즈감을 확 조절을 해서 바텀과 어울리게 입으셔도 탑바텀과 어울리게 입으셔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셔링 포인트가 되게 독특한 곳에 있어서 뭔가 되게 실루엣의 변화가 다른 아우터보다는 좀 더 극적인 편이고 뭔가 저희가 아우터로서 립 원단이 이렇게 드러나는 제품을 보여드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뭔가 그레이 컬러에 이런 립 텍스처가 있어서 되게 심심하지 않고 딱 가볍지만 확실한 느낌이 존재하는 그런 아우터 좋아요. 저 굉장히 추천해요. 뒷모습이 너무 귀여워. 뒷모습 포인트지. 약간 슬리브리스 같은 거 입고 나면은 이렇게 비침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슬립들이랑 뭔가 대비되는 라인도 되게 귀여운 것 같고 이 바디랑 이런 패치 원단이 살짝 배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경쾌해 보이지 않나요? 받으시고 착용하시면은 첫 느꼈을 때 와 진짜 안 입은 것 같을 정도로 가볍고 편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톤도 되게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톤이라 어떤 룩에도 뭔가 크게 무듯하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아이템 계속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더 덧붙여보자면 지금 이 가디건을 다시 한번 더 단독으로 입은 느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끝 뒷부분이 되게 몸에 탁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쉐입이 무너지거나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단독탑으로 니트처럼 입었을 때 좀 이런 쉐입이 강한? 재미있는? 바텀이랑 입으실 때 확실하게 좀 모던하면서도 깔끔하게 착용하실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팔 부분이 다 비침이 있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의 탑인 것 같고 좀 지금 살짝 배짱이 같잖아요, 제가. 좀 더 웨어러블한 느낌으로 착용을 할 때는 루즈한 데님도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업데이트된 바텀 중에 저는 이 바텀 또 개인적인 마음이 좋아하거든요. 너가 이거, 평소에 입는 스타일? 네, 제가 이런 바지 한 50벌 입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컬러나 느낌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실루엣 매니아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근데 바텀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린넨 가디건 팔뚝 보완 가능할까요? 아, 이 제품이요? 네. 이 제품은 품이 그렇게 좁지 않아요. 지금 저는 상체가 마른 편이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도 지금 비침이 좀 과해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만큼이나 다 여유가 남고 아까 혜진 씨가 착용했을 때도 다른 탑들이랑 여러 개 같이 레이어드 했을 때도 여유감이 있어서 단독으로 입을 때나 레이어드 해서 입을 때나 그런 팔 부분은 확실히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뭔가 체형상 가디건 여러 개를 레이어드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인데 이 제품은 뭔가 몸을 탁 이렇게 비비작비비작 하면서 마찰력이 일어나는 소재도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플루이드하게 떨어지는 소재라 뭔가 체형 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탁월한 소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컨셉이라고 다시 코펜 백투도 코펜하겠는데 멋있어. 좀 최소한의 컬러, 최소한의 아이템 하지만 멋있다. 하지만 멋있다. 이런 컨셉이 멋있다. 뭔가 이 목걸이랑 이 블루랑 했을 때 되게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이 원석 느낌 러프하면서도 컬러감이 너무 투명하고 예뻐요. 피부랑 닿았을 때 너무 예쁜 이 목걸이. 뭔가 여기 앞을 좀 더 풀고
피부를 이렇게 닿게 하는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안에는 니플 패치만 해서 더 과하게 못할 것 같은데 피부랑 닿는 느낌도 예쁘고 이 가디건이 주는 약간 몸에 툭 떨어지는 느낌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무심한 듯한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을 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아이템 업데이트를 했을 때 그런 품의 아이템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오버되었지만 이 바지까지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때 후다닥 환복을 하고 왔는데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혜지씨가 제품명을 앞으로 찾아줄 거고요. 그럼요. 바지가 미디가 굉장히 길어요. 저는 공통적으로 좀 크고 미디가 긴 바지들을 좋아하는데 뭔가 되게 맨즈웨어를 탁 꺼내가지고 큰 느낌이지만 우선에 걸쳐서 무심하게 굉장히 예쁘게 입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냥 레글런티나 흰 티셔츠 이런 팬츠랑 뭔가 목걸이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뒷모습도 워싱감이 되게 그거 포인트가 되게 그렇지 뭐 바지 않게 떨어지고 그리고 뒷미디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뭔가 배기 바지 느낌보다는 진짜 큰 바지를 탁 얹어서 입은 느낌이라 이런 분위기의 팬츠 평소에 되게 저와 같은 마음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은 와이드 블랙 워싱진이고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탁 걸쳐서 탁한 그런 멋이 있는 바지. 이 바지는 무조건 크게 입는 게 저는 예쁘다고 생각이 돼서 골반에 걸쳐서 입는 걸 추천드려요. 팬님 씨한테 굉장히 지금 사이즈가 평범하게 잘 맞는 게 아니고 멋있게 잘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S사이즈인데요. 네, S사이즈.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저희가 아무도 친구에 있을까 싶어서 한번 싹 돌려본다면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폭주했죠, 여러분? 너무 좋았어요. 나 이 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가장 뭔가 일할 때? 꾸밀 땐 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할 때 데일리죠, 그냥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었고요. 마무리 멘트를 이제 슬슬 꺼내보자면 세일이 언제까지죠? 이번 주 수요일이요. 이번 주 수요일 자정. 네.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자정까지니까 여러분 오늘 라이브 참고하셔가지고 좀 궁금했던 부분도 타파하시고 또 제가 바로 Q&A를 이제 스토리에 띄울 테니 질문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거기서 이제 최대한 중복 질문 제외해서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맞아요. 진짜 뭐 사소한 거라도 Q&A에 남겨주면은 저희가 다 읽고 이런 점을 또 궁금해 하시는구나 싶은 마음도 있어서 많이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또 장시간 이렇게 오버해서 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저희가 꼭 놓치지 않고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할 테니 좀 기다려주세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딱 룩별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게 인스타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넘기는 게 그래서 또 업데이트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유튜브로는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꼭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귀한 월요일 점심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럼 또 다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월요일. 해피 월요일.